스키 여행지로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 니세코가 오는 11월부터 1박당 최고 2,000엔, 우리 돈 약 18,000원의 숙박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앞서 니세코초 의회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숙박세 도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 최종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숙박세는 2002년 도쿄도가 징수를 시작한 이후 도쿄시, 후쿠오카시 등에서도 걷고 있지만 최고 금액이 대부분 1,000엔 이하입니다. 니세코초는 고급 호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숙박세를 책정했다고 일본 언론은 정했습니다. 한편 오사카부는 내 외국인에게 모두 징수하는 숙박세와 별개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한 징수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